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 곳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는 민수기 9장 16절 이하에 성막 위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내용이 민수기 9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를 가지신 분. 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아멘. 한 곳 더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1절 한 절만 더 읽어주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세 곳에 있습니다. 첫째는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은 이 성막 위에 밤에는 불기둥이 덮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덮는데 아침에 그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상나팔을 붑니다. 짐승뿔을 가지고 뚜 하고 나팔 소리가 나면 잠자던 백성들이 그 장막 속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성전 성막 지붕에 있는 구름의 행방을 봅니다. 그 구름이 성막 지붕에 붙어 있으면 자기네들 하던 일들을 하게 되고 막상 구름이 둥실둥실 떠올라오기를 시작하면은 천막 다 말뚝을 뽑고 천막을 개고 그리고 밥해 먹던 그릇들 그거 다 챙기고 이 그래서 보따리 짊어져서 온 가족이 자기의 적당한 짐들을 지고 그러고서 그 지파별로 서가지고 구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가 좌로 가자 우로 가자 하는 게 아니고 구름이 가는 곳을 향하여 지파별로 열을 서가지고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1년도 그 구름이 붙어 있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3일 사이에 구름이 또 뜨고 또 떠서 이렇게 행방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이 구름이 앞으로만 전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름이 어떤 때는
뒤로 가서 보름 전에 말뚝 박던 데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이 모세요, 이 돌 이거 보시오. 보름 전에 내가 내 천막 말뚝 박을 때 이 돌 가지고 말뚝 박았는데 보름 후에 여기 또 왔으니 그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갔소? 우리가 여기 그냥 붙어있지? 그러고 대듭니다. 그런데 모세인들 합니까? 구름이 떠가지고 앞으로 가면 좋겠는데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그렇게 도는 기간이 40년을 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평불만이 하늘에 답니다. 이게 도대체가 뭐하는 거냐고. 40년이 되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 난 아이들이 그게 자라가지고 40세가 됐습니다. 사회의 40세는 중추적인 인물이 되는 것인데 광야에서 난 아이들이 40대가 되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떴고 그러고 이제는 발언권이 광야에서 난 아이들이 발언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난 아이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본 게 인생은 구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름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거 따라가면 됐지. 무슨 불평이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불평이 있지. 광야에서 난 아이들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4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고 광야에서 난 아이들하고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9장에 설명하고 있는 순종의 훈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무 아시지 않냐. 아니 훈련을 시켜도 그렇게 40년씩이나 시키고 그러고 다 죽고 그날 바에는 그걸 뭐 하려고 끌고 가냐 반문할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애굽의 생활 철학은 나일강 철학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일강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 나일강에서 흐르는 물에 빨래합니다. 그 나일강에서 파이프 박아가지고 주방까지 들어와서 꼭 빼면 물이 흐르고 꼭 찌르면 물이 맥힙니다. 물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물 가지고 농사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하고 상관이 없이 나일강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건 산악지대의 비탈산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요단강 물은 너무 얕고 농사 짓는 농지는 너무 높아서 요단강 물 끌어다가 농사 질 수가 없는 천수답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건 요단강 바라보고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왜? 하늘에서 비를 주어야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 이 생활 철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바라보고 못 살고 하늘 바라봐야 삽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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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짝 동네 어저께 비 왔는데 왜 우리 동네는 비를 안 줘요? 하나님 우리 동네도 비를 주시오. 그러고 부르짖으면 단비가 쫙 날입니다. 고재미로 하나님은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 믿던 지난 날의 생활은 애굽 생활입니다. 돈 벌어오는 남편 바라보고, 돈 버는 가게방 바라보고, 그리고 돈 벌러 다니는 직장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 나일강 바라보고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생활 철학이 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되 하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요단강 바라보고 못 삽니다. 하늘에서 비를 줘야 되고 아침에는 애굽에서는 그 대나무 파이프에 주방까지 물 들어오는 거 꼭 찌르면 물이 맥히고 꼭 빼면 물이 들어와서 물길로 댕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의 물은 그게 똥물입니다. 저 상류에서 농사진 양반들 똥통 갖다가 거기다 다 씻는 거 그 물 내려온 물 마시고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는 요단강 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아낙네들 두세 사람이 항아리 메고 가서 그 바람이 많이 부르니까 우물 뚜껑이 돌로 됐습니다. 돌로 된 우물 뚜껑, 그거 나무 조각으로 우물 뚜껑을 만들어 놓으면 바람이 날아갑니다. 그래, 돌로 된 우물 뚜껑은 혼자 물 길러 가면 그게 물을 못 깃습니다. 돌이 무거워서. 그래,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힘을 같이 해서 우물 뚜껑을 하나, 둘, 셋 하고 밀어가지고 물항아리 하나 들어갈 만큼 해서 떠가지고 물 떴다고 먼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돌 뚜껑을 덮고 그러고 이렇게 큰 항아리로 머리다 이고 오면 바람이 문지를 실어다가 우물물이야 이 물길러 오는 물항아리에 다 들어가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길던 항아리는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고 뚜껑을 싹 막아가지고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벌리고 다니면 먼지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긴 곳이 그래 이 애굽 생활하고 가나안 땅의 생활은 생활 철학이 다릅니다. 그래서 훈련을 40년이나 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오래 훈련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특공대 훈련을 받아가지고 빨리 끝나야 합니다. 아멘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아멘이 시원찮게 나오면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아멘이 제대로 나와야 그게 생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장정이 걸어가면 열 하루면 갑니다. 아낙네가 걸어가도 열 나흘이면 갑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인데 40년을 못 갔습니다. 왜? 불순종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은 순종이 신앙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이 와서 앉아라, 앞이 와서 앉고 박수 쳐라 그러면 박수 치고 아멘하라 아멘하고 바라보라 그러면 바라보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40년이나 훈련을 했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입이 두 뼘이나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논산 훈련소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그럼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 뒤로 돌아올 바에는 뭐 하려고 갔어? 그냥 가는 거지. 훈련은 뒤로 도는 겁니다. 그게 논산 훈련소의 훈련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훈련에서 온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기왕이 예수를 믿을 바에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순종하면 열나흘이면 들어갑니다. 왜 40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중에서 바로 구름 따라가는 순종.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따라가며 순종하자. 따라가며 순종하자. 불평 말고 순종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가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노아야, 이 아기 땅을 덮고 제가 하늘을 덮어서 이제 이 모든 기식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땅에서 진멸하려고 하는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길이는 300규빗으로 광은 50규빗으로 높이는 30규빗으로 그리고 그 고페로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3층으로 만들고 아래는 칸칸이 막아서 짐승을 집어넣고 2층에는 사람이 살고 3층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그러고 위에서 한 킵 내려온 데에다가 창을 하나 내는데 문은 옆으로 이렇게 여는 문을 내라.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 물이 새지 않도록 역총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런데 그 방주가 어떻게 생긴 방주냐면 귀어짝입니다. 그거 방주의 설계를 보면 선장실이 없습니다. 선장실도 없고 돛대도 없고 짓는 이렇게 저어가는 솥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어짝으로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건 이게 사람이 조종해야 바람으로 조종하고 노를 져서 조종하고 선장이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개짝으로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려는지 아셔서 하십시오. 그러고 들어간 겁니다. 그게 무슨 순종이냐? 이게 구름 따라가는 순종은 따라가는 순종이지만은 노아의 방주의 순종은 맡기는 순종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려는지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게 두 번째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데 너무 살피려고 할 거 없습니다. 눈치 그시 감고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속 편합니다. 그렇게도 바다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그 노아의 방주가 바다로 떠내려갔으면 어떡할 뻔했네. 하나님이 운전하는데 그렇게 하나요? 지가 하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안 합니다. 할렐루야. 방주는 뭐예요?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장이 없어요. 여기는 세상 바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신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노아의 방주. 그럼 노아의 방주의 설계는 뭐예요? 시방 문이 여기 삐드득하고 닫혔습니다. 인간심으로 이거 못 엽니다. 하나님이 닫아놨습니다. 문이 하나뿐이에요. 저 꼭대기에 문이 창문 하나 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창문이. 오늘 이러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비밀의 말씀들은 무궁한 기독인들의 숨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살이에 기도관에서 새로운 철학을 발견해야 되고
그러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신명기 32장 11절 여기에 보니까 독수리 훈련이 나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위해서 독수리 집을 어지럽게 하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날개 위에 얹고 그 날개 훈련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는 이 근방에서는 독수리 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이게 꽃도 미치고 새들도 다 미쳐가지고 아무 때나 꽃이 핍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고 짐승들도 이제는 아무 데가나 삽니다. 그래서 사람만 미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다 미쳤습니다. 이게 그래 꽃도 미치고 새도 미치고 사람은 원래 미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사는 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독소리는 어디 가서 집을 짓느냐? 동해바다. 저 동해바다에 천길망진 낭하덕에 소나무가지가 쫙 비쳐 있는데 거기에 가서 독소리는 말꽁댕이 말총 그리고 사람 여자들 머리카락 그런 걸 가지고 나무를 엮어 놓습니다. 나무를 엮어 놔서는 나무를 튼튼하게 엮어 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짐승 가죽이라든가 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 막 쌓아놓고 거기다가 가시를 밤가시라든지 하여튼 간에 고기가시들이 가시들을 잔뜩 갖다가 털 위에다가 가시를 놓고 그 위에다가 또 털을 놓고 그러고 알을 까서 그러고 새끼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와서 그 밑바닥을 바라보니까 천길만진 낭어덕에 푸른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죠.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 새끼는 움키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왜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나무를 그래서 독수리는 움키는 훈련을 새끼 때부터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 애미가 다른 그 새들은 입에다가 애미가 넣어주는데 절대로 입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개구리나 뭐나 잡으면 애미가 물고 있고 새끼 두 마리가 서로 대들어서 찢어먹습니다. 그래서 요 주둥이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지간히 자라서 날개를 푸득푸득푸득하고 조금씩 한두 발짝씩 이렇게 날리는 그렇게 되면 수독소리가 와가지고서는 그 집에 털 같은 거 푹신푹신한 거 다 바깥에다가 다 내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구태에 가서 지랄하네 해 지랄이야. 보통 지랄하는 게 아니야 저게. 아 지랄이야. 그러고 눈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만 있으니까 들어가 앉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그냥 사방이 찔리니까. 그때에 수독소리가 새끼들한테 날개를 쫙 피고서 꾹꾹 꾹꾹 올라오라고 그래. 그러면 새끼들이 꾹꾹 꾹꾹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갔다가 죽으려고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요. 그러면 애미 독수리가 새끼 두 마리를 딱 잡아서 애미 날개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이 날개를 쫙 피고 창공을 나릅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우리 아버지 멋있다. 아 멋있네. 그러면 푸른 바다 위에 가서 홀딱 뒤집어 놓으면 밑을 보니까 바다 죽겠죠. 그러니까 날개를 가지고 땀이 확 나도록 물에 떨어져 죽을 만하면 딱 잡아서 애미 날개 위에 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 걸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따라가라는
구름 따라가는 훈련, 만사를 맡겨버리는 노아의 방주의 훈련, 생명 내 걸고 독수리의 훈련.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독수리 훈련까지는 그건 순교자들이나 특별한 뭐 사명 있는 사람들이 그런 훈련 받지 여러분들까지 차지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라고 하는 짐승은 태풍이 올 것을 중앙야야 중앙 기상 예보를 듣지 않아도 압니다. 감을 잡습니다. 태풍이 올만하면 아 새끼들을 다 이제 날개 훈련을 시키고 그러고 해서 태풍이 몰려오면 그냥 천지가 깜깜하고 바닷물이 태산같이 높아지고 내성 번개를 치고 악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 독수리 수놈이 까까까 그러고 올라가면 이 새끼 두 마리를 가운데다 놓고 앞놈이 아빠 따라가 아빠 따라가 아빠 따라가 내려가면 죽어 올라가야 살아 그러면서 새끼를 몰고 올라가 구름 위까지 올라가면 세상이 바꿔집니다. 거기는 비가 없습니다. 바람이 없습니다. 광명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할 때 내려가면 망하는 겁니다. 올라가야 사는 겁니다. 올라가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설사 순교자나 특별 사명자가 아니랄지라도 독수리 훈련을 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헐떡하고 어지럽고 힘들 때 독수리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딴 세상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불평도 불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지경에 있는 겁니까? 구름 따라다니면서 불평 불만하고 교회에서 하자는 무슨 일만 있어도 머리를 송충이 머리 흔들듯이 흔들면서 입이 두 뼘이나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그런 구름 따라가며 불평하는 처지에 있는 건지 노아의 방주의 시방 그 원래는 노아의 방주에 아들 며느리들이 하나도 방주 짓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방주를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노아뿐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 놨어요. 반대로 방주를 만들어 놨는데 아들 며느리가 보니까 선장실도 없지 돗대도 없고 솥대도 없지 귀어짝같이 생긴 데다가 그냥 또 먹을 거라고 짐승 먹을 거 사람 먹을 거 다 갖다 싸놓고 여보 당신 들어가 큰아들 새마 들어가라 하마 들어가라 야배사 들어가라 큰 며느리 들어가라 둘째 며느리 들어가라 셋째 며느리 들어가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긴 방주 마당에다 만들어 놓고 집안 가족들 들어가라고 그러면 몇 사람이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안 들어갈 겁니다. 거기 어떻게 거기 가서 살겠다고 들어갈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도리가 뭡니까? 인도아라고 하는 이가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노아가 500살 먹었을 때 하나님이 방주지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7장 6절에 가보면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방주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기간은 100년입니다. 그 100년 동안 두 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길이 300큐빗, 광 50큐빗, 높이 30큐빗, 그리고 3층으로 만들 때 오페로 나무로 그리고 이 안과 바깥에 역총을 칠하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한 거 100년 동안 두 번 물어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이 유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돌바위에다가 창조 올려놓고 그러고 이삭을 바라보고 야야 하나님이 너 잡아주기란다. 서로 힘들 거 없다. 안 할 수도 없지 않냐. 너 날 건 난 거 아니여. 생리적으로 네 어머니나 내가 아이 날 수 있는 거 여건 맞춰서 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준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바치라고 하는데 안 바칠 수 있냐. 그냥 내가 칼 가지고 목 달라고 하면 늙은이 밀어대면 제사도 못 지나고 망신 난다니까 내 손발 묶자. 그러니까 네가 올라가 둘러누워. 그러니까 손발 이거 17살이나 먹은 큰님이 100살 늦는 애들 아버지 벌떡 밀으면 자빠지면 일어나지도 못하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죽는 데까지 이삭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여자 유전성이 있습니다. 순종은 크게 세 가지인데 노아의 순종을 인내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100년 동안 꾸준하게 하루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 100년을 같이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노아의 순종을 인내의 순종이라. 아브라함의 순종, 아들을 목을 칼로 따는 순종, 이건 절대 순종입니다. 그런데 노시라고 하는 집에 소돔성에 유황불이 쏟아질 때 천사가 와서 노세게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가다가 머뭇머뭇하지 마라. 소할 땅까지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래야 산다. 그런데 노대천은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바라보지 마라. 머뭇머뭇하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달려라. 그렇게 순종하는 순종을 말씀대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중에는 노아와 같은 인내의 순종도 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같은 절대 순종도 있고 롯과 같은 말씀대로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가 구름 따라가는 순종처럼 불평 없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노아의 순종처럼 맡기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를 놓고 아주 이 세상 복잡한 세상에서 장공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놓고 생명을 걸고 목표를 놓고 가다 보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딴 세상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종의 훈련에 합격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